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는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. 7단계 보안체계를 갖춰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시 법무부는 밝혔습니다. 하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한 수사관은 3년여 동안 수시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189회나 수사정보를 유출했습니다. 보안체계 대부분이 누가 접속해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사후적 성격인 탓에 접속과 조회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상관에게 조회 내용을 결제받는 과정도 있지만 이 역시 사후 절차라 해당 수사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반면 킥스를 사용하는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해당 수사관은 별개의 사안으로 감찰을 받다 정보 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가 발생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검찰의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. 개선되지 않는 한 수사 정보는 얼마든지 유출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